첫 번째 우리 읽기에 알맞은 말 고르는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화이팅! 자, 문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가장 알맞은 거 고르세요 라고 나오고요. 지금 여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지만 이거보다 제 느낌은 조금 더 쉬워진 것 같아요. 제 느낌이에요. 자, 어제 크게 싸우는 남편이 내게 선물을 사왔다가 문제고요. 자, 이런 상황이죠. 싸웠어요. 그쵸? 그리고 남편이 선물 사왔어요. 자, 문장을 이해하셨지요? 이 문제가 나올 때는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자, 들어갈 말 1번 안타깝지만, 2번 고마워해서, 3번 죄송할지라도, 4번 미안하다면서. 자, 여러분 사실 여기에는 좀 어려운 표현도 뭐 을지라도라든지 다면서 이건 사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거 몰라도 단어 알고 있으면 사실 풀 수 있어요. 그렇죠? 어제 싸웠어요. 남편이 저한테 고마워요? 아니죠. 2번은 우선 안녕. 2번은 안녕이에요. 고마울 필요 없죠. 고마울 수 없죠. 싸웠는데. 그러면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크게 싸웠으니까 선물 사왔대요. 선물. 미안해요.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단어랑 의미, 문법을 조금 정확히 알려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을 볼까요? 어떡해요. 저는 도와주고 싶지만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도와줄 수가 없네요. 이럴 때 느끼는 느낌이 안타깝다예요. 안타깝다는 내가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 안타깝다라고 말해요. 자,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셨죠? 그럼 안타깝다 됐고, 미안하다, 죄송하다, 고맙다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쵸? 자, 그러면 그래서 도와줄 수 없어서 안타까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현을 짚어봅시다. 다면서가 나왔어요. 미안하다면서 이렇게 나왔죠? 자, 다면서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요. 다고 하면서. 다고 하다에 면서가 같이 들어있는 표현이에요. 자, 이 여자 보세요. 디자인이 예쁘네요. 네. 두 개 샀어요. 유라 씨는 디자인이 예뻐요 말해요 그러면서 옷을 두 벌 샀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말하면서 어떤 행동을 같이 할 때 또는 말하면서 다른 말을 같이 할 때 이럴 때 있죠. 디자인이 예뻐요 오빠에게 사줘야겠어요 뭐 이렇게 다른 말을 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들 여러분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더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하나 더 늦었어요 말해요 그리고 다른 액션도 해요. 윤호는 회사에 늦었어요 말해요 그러면서 밥 안 먹었어요 갔어요. 그래서 하나 말하면서 다른 행동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괜찮으세요? 자, 그리고 아까 을지라도, 죄송할지라도, 을지라도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 표현은 양보의 뜻이 있어요. 양보라는 것은요. 앞에 문장, 을지라도 앞에 있는 것이 뒤의 내용과 내용에 영향이 없을 때. 그래서 양보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아우도예요. 아우도. 힘들어요. 그래도 공부해야 해요. 힘들어도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이 표현 알고 있죠? 아어도 친구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을지라도는 사실 고급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토픽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어도 친구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이 사람 어떡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한 문장으로 말할 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것이 뒤에 결과에 뒤에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것이 양보라는 표현이에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양보의 표현들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을지라도가 나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보면 이번 경기에 이기지 못해요.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이번 경기에서 이기지 못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단어 어휘의 뜻과 표현들도 알려드렸는데요. 이 1번 문제는 이렇게 어휘가 다른 것이 나오기도 하지만 어휘는 같고 문법이 다르게 나오기도 해요. 자, 여기에서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어제 크게 싸우는 남편이 내게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까워? 해주는 게 아니죠. 답은 미안해요가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렇죠? 미안해요 말하면서 선물 사왔어요. 정답은 4번이 좋습니다. 죄송할지라도 이건 양보의 표현이니까 죄송해요 그래도 뒤에 관계없는 다른 일을 하겠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휘 문법의 문제들은요. 문법을 조금 사실은 여러 가지를 많이 공부해 두는 것이 좋고요. 가장 예를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 문법에서는 이런 문장이 좋아요 하는 예문을 많이 알고 계시는 것이 사실은 조금 도움이 되죠. 자, 2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밤새도록 비가 다리가 물에 잠겨버렸다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 내릴 텐데 내리지 않고 내리는 통에 내릴지도 몰라서 이렇게 해서 비가 내리다가 나왔고요. 내리다라는 어휘 뒤에 여러 가지 표현들을 넣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우선 비가 내리다 이해했죠? 밤새도록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다리 알죠? 다리? 다리가 물에 잠겼어요. 그런 얘기인데요. 우선 안 되는 거 하나 있죠?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물에 잠겨요? 안 돼요. 2번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이 하나 들어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는요. 이 문법들의 의미를 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선 을텐데를 볼까요? 을텐데는 추측의 표현이에요. 자, 어때요? 우리 아빠 열심히 일했어요. 지금 피곤해요. 자, 엄마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피곤하고 지금 배고플 것 같아요. 아빠가 퇴근하고 왔어요. 그러면 배고플 것 같아요. 이거 드세요. 말할 때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배고플 텐데 이것 좀 드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을 텐데는 을 것 같은데 정도의 의미가 있는 추측의 표현이에요. 괜찮으시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엄마가 생각해요. 어떻게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괜찮죠? 그럴 때 힘들 텐데 이렇게 그래서 을텐데는 을텐데 뭐 으세요, 을텐데 읍시다도 쓰지만 을텐데까지만 쓰기도 하는 표현이고요. 추측의 표현이지만 사실은 좀 걱정하는 마음이 조금 들어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괜찮겠어요? 그래서 추측의 을텐데예요. 자, 을지도 모르다 역시 추측의 표현이에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친구가 택시를 타고 가자고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요. 지금 퇴근 시간이에요. 그래서 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할 때 을지도 몰라요를 쓰시면 돼요. 퇴근 시간이라서 길이 막힐지도 몰라요. 안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 가능성을 추측해서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괜찮으시죠?